유명 산지에 과일 상자를 모아놨다가 과일 가게에 되판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화주는 얼마예요? 이거 한 박스당? 키로에. 키로에 얼마예요? 키로에 80원. 80원? 응. 그러면 브랜드 박스는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 이거? 응. 이건 하나에 700원 정도 팔잖아. 하나에 700원이요? 응. 내 사과는 없어서 못 파는 거고. 한 집에 보면 늦은 보면 500장 들어갔다. 그래, 500장이야? 과일 가게에 팔기 위해 모아놨다는 과일 상자가 궁금했습니다. 비닐을 들추자 수백 장의 과일 상자가 보입니다. 그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배, 사과. 자세히 살펴보니 대부분 유명 산지에서 나온 과일 상자들. 과일 가게에서는 이런 상자들이 왜 필요한 것일까? 거기는 그 박스 왜 필요한 거예요? 사과 잡아가잖아. 이 사과 박스를 안 들어오고 컨테이너 있잖아, 플라스틱에. 이런데 근데를 갖춰서 집적자가 막바로 올라와. 아, 막바로? 그래서 여기 와서 작업을 하는 거지. 근데 박스에 있는 뭐야, 지역명하고 거기 갖고 온 지역명 다르면 안 돼. 그건 상관없어. 아, 그럼 상관없어. 무조건 사과라고 쓰이면 사과 박스 들어가는 거고. 아. 깨라고 쓰이면 박스 들어가는 거고. 아. 깨끗한 상태의 과일 상자 안에 원산지를 구분하지 않고 과일을 담아 판다는 것. 은밀히 박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이른 새벽 다시 한번 과일 도매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수상해 보이는 한 남자. 분주히 무언가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배를 꺼내 옮겨 담는 중. 좀 더 가까이에서 확인하려는 찰나 주위를 경계하는 남자. 결국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게에서 미심쩍은 장면이 또 포착됐습니다. 우리는 먼 발치에서 여자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 15kg의 사과 상자를 가게 안으로 옮기는 한 남자. 상자를 다 옮기자 이번엔 여자가 움직입니다. 사과 상자를 들고 가게 구석으로 가는데 과연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몰라서 박스에 담잖아 지금. 우리는 급히 가게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한창 작업 중인 여자 옆으로 사과 상자가 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15kg 사과 상자에서 선물용 상자로 사과를 옮겨 담고 있습니다. 선물용은요, 이렇게 받는 사람도 없고. 좋은 것만 지금 고르시는 거예요? 기록은 같은데, 같은 것은 다 없지만. 12만 원이요? 선물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조금 더 예쁜 사과 상자로 옮겨 담는다는 것. 하지만 원산지까지는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과연 과일 박스 가리는 옛날 일인 걸까요?